머스킹 TV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버스킹 투나잇을 검색하시고요. 그런 말도 보내주셔도 되고, 아니면 사연 있죠, 사연. 뭐 그런 거 좀 많이 보내주세요. 네,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, 사소한 일상 그리고 뽑아뽑아 보내시는 그런 사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28살 전이래입니다. 제 나이를 정했어요. 몇이로? 네, 28로. 그래요? 저 아래 위 3살 차이 말랐는데? 나요. 그래, 알았어. 네, 이내 네. 이때까지 50살인 척하고 이거. 그래요. 아, 그럼요. 물어보지 마, 친구끼리. 귀찮게 그래, 그런 걸 물어봐. 오늘은 무슨 카톡이 왔나요? 카카오톡. 카톡 네,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. 홍원희님 화이팅! 여자분이었어요. 화이팅! 제작진 감사합니다. 헐 소름. 황지수 여자분이세요? 우와! 카톡 개설 축하드려요. 항상 귀여워. 매주 버스킹 투나잇만 기다리면서 뉴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. 그거 같은데. 박채님이 보내셨습니다. 버스킹 투나잇 재밌어요.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잘생기면은 관객이 모인다에 대해 한표 진짜 공감하고, 얼굴이 그 지경인데 관객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나는 궁금하네. 아, 저요? 아, 하면 얼굴 가지고 지금 날 깐단 말이야? 네. 아니, 깐 적 없어요. 저는 얼굴로 승부하는데요. 방송 접었다 갈까요, 잠깐?